병원마다 달라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모낭주사에서 주사 성분이 있고 도포 성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주사하는 게 있고 그 주사 통해서 이제 안에 도포하는 성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주사 성분은 우리 리도케인, 태반 추출물, 프로카인, 트리암시놀론, 비오틴, 덱스판테놀, 히알루로산, 폴리비타민 등 이런 그 성분들이 보통 주가 됩니다. 도포하는 약제에는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엑소좀, 구리복합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대머리 블로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를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탈모를 억제하는 약에는 입증된 약이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AGF라든지 요즘에는 엑소좀이라는 물질도 각광을 받고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사는 적합하지 않게끔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에 바르는 형식으로도 하고, 외국에서는 주사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주사도 하는데 아직 국내 허가는 도포용으로만 허가가 되어 있고, AGF-39라든지 요즘에는 뭐 FGF, EGF, 뭐 엑소종, 그리고 뭐 PDRN 등등을 사용해서 두피 내에 주입을 하거나 또 도포하거나 이렇게 해서 탈모를 치료하고 있습니다.